네, 447페이지 계약법 들어가겠습니다. 계약법은 총론과 강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2편 물권법이 있고요. 사실은 3편 채권법입니다. 채권법. 우리 테마가 뭐냐면 가서 사실은 등기 하는 겁니다. 뭐 해가지고 매매해서 등기 하는 게 포인트죠. 그럼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매매에는 채권법 들어가면 계약의 가장 대표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등기 왜 하는 거예요? 소유권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그 말을 좀 부드럽게 해보세요. 매매 등기. 자, 우리가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이 있을 때 그냥 매매해서 등기했어요. 이러고보다는 좀 말을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부동산이 있는데 3편 채권 계약 중 뭐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권 소유권 등기해야 취득한다 이렇게 말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물권법은 등기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등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는 물권 법정주의라는 이 단어가 흐르는 거예요. 무슨 주의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에다가 아무거나 기재하면 안 되니까 물권은 뭐다? 법으로 정한 것만 가지고 쓰세요. 그래서 뭐다? 물권 법정지에서 물권은 법률에서 만들고 또는 뭐예요? 관습법에서 물권 만들 수 있다는 거. 법률과 뭐예요? 관습법. 그래서 물권 법정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은 좀 대부분 강행성을 갖는다. 강행 규정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우리 계약은 계약하는데 내가 너 구속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뭐다? 좀 자유스럽게 할수 있지 않느냐? 그 계약 뭐다? 자유 원칙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대부분 뭐다? 자유로우니까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다? 임의 규정이 많다 하면 돼요. 그러면 계약체 원칙이 흐르는 거니까 민법 전이죠. 이게 지금 민법 전이거든요. 뭐라고요? 민법 전 2편 3편이니까 이쪽에 물권은 민법 전에 있는 물권만 써야 될 거예요. 그게 이쪽은 뭐다? 민법 전에 있는 물권이니까 이쪽은 무슨 물권? 응? 전형 물권이 있는 거지. 여기는 무슨 뭐? 비전형 물권 이런 말을 쓰면은 좀 곤란하죠. 민법 전에 형태가 있는 물권만 가지고 써야 되겠죠. 비전형 물권을 만들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주의 때문에? 법정주의 때문에. 근데 여기는 계약 뭐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는 거니까 이 계약은 뭐야? 무슨 계약도 있지만 민법 전에 있는 무슨 계약? 이거 여기 쓸게요. 무슨 계약도 있지만 네, 전형 계약도 있지만 민법 전에 없는 무슨 계약? 비전형 계약을 만들어내도 관계가 없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전형 계약의 대표가 바로 뭐 얘기해? 매매란 말이에요. 비전형 계약의 대표가 뭘까? 제가 맨날 해. 뭐? 기억 안 나요? 계약금 계약. 무슨 계약이요? 계약금. 전형 계약의 대표가 매매고 비전형 계약의 대표가 계약금 계약입니다. 네, 이런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447페이지 보시면은 계약의 의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계약도 있고, 좁은 의미의 계약도 있습니다.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좁은 의미의 계약은 민법 전에 있는 계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8페이지는 계약제의 원칙과 제한이 있죠. 그냥 제목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약 뭐다? 자유 원칙 있다는 거 제목 기억하시고, 굳이 거기 읽을 필요 없어요. 넘기시고요. 계속 넘기세요. 계속 넘기세요. 드디어 454페이지 갑니다. 계약 분류가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럼 계약 분류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전형 계약과 무슨 계약이에요? 비전형 계약 있잖아요. 민법 전의 대표 매매. 비전형 계약의 대표가 뭐다? 계약금 계약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형 계약 중 가장 대표가 매매죠. 자, 그러면 이제 매매를 갖다가 제가 써볼게요. 매매는 한쪽이 뭐 이전할 것을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속을 뭐하고 정하고 이쪽은 뭐 지급할 것을 네 대금 지급할 것을 뭐다 약정해서 무슨 계약 매매 계약 그죠? 그러면 이제 각자 이제 뭐가 생긴다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자 민법전 563조 있는 거야 민법전 어디 있다고요? 민법전 조문 있는 거예요. 한쪽이 재산권 이전 약정, 한쪽은 대금 지급 약정에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서 총칙에서 어떻게 놀았어요?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이게 성립이요. 반대가 불성립이죠. 불성립이 아니고 뭐다 성립했고 효력이 생긴다가 뭐예요? 유효.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무효가 아니고 유효. 그러니까 총칙은 요거 가지고 불성립 반대는 성립이고 성립한 다음에 무효 유효. 무효는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유효는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이렇게 나눴던 얘기죠. 자, 지금 이제 계약법 들어왔으니까 민법 전에 있으니까 이게 무슨 계약이 있는 거야, 이게? 예? 매매는 무슨 계약이다? 전형 계약이다. 그럼 무슨 계약이 아니고? 그래서 비전형 계약이 아니고 뭐다? 전형 계약이다 할 수 있죠. 두 번째, 약정하면 이게 첫 번째 약정이 청약이에요. 예? 두 번째 약정이 뭐죠? 승낙. 그럼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뭐하죠?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승낙하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낙성, 승낙, 승낙 성립. 그래서 무슨 계약? 낙성 계약. 아이고, 낙성 계약의 반대말. 이게 진짜 어려워요. 네? 이 말이 참 안 떨어져. 이게 뭐다? 네, 요물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이요? 어렵죠? 그래서 약정으로 이루어진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낙성. 요물은 약속한 것을 줘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이에요. 필요, 물건, 인도 등등을 요하는 계약이에요. 네, 그래서 매매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 계약입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가지만 가지고 놓았을 때 매매는 무슨 계약이고 전형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계약으로서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써먹기 좋죠. 자, 다음 세 번째 이쪽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사는 거예요. 갑은 어떤 효력이 생길까? 갑은 반대 거. 뭐 달라? 대금 달라라는 뭐가 생긴다? 채권적 효력이 생긴다. 이쪽은 뭐 달라? 그렇죠. 이쪽은 뭐 주세요? 재산권 달라는 뭐가 생긴다? 채권적 효력이 생긴다. 이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 그러면 이제 이걸 상대방한테 던지면 상대방은 채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무슨 채무가 있는 거예요? 대금 채무가 있고 이쪽은 갑은 재산권 채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로 가는 거죠. 그럼 무가 두 개가 있네요. 어? 무 두 개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대가적 채무.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쌍무 계약의 반대말이 뭐다? 네, 편무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 계약이다. 그러면 서로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채무를 각자 이행해야 되겠죠. 네, 채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각자 채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채무를 각자 이행하면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을의 돈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네? 이게 갑한테 이행하게 되면 갑은 플러스가 되죠. 자신의 재산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시키는 것을 출연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내어준다. 내 거 준다를 갖다 뭐라 한다? 출연.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제출한다. 출연자. 그러면 갑도 지금 누구한테? 을한테 이행하게 되면 갑의 재산은 마이너스가 되고 을의 재산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또뭐 하는 거예요? 출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이 대가적 출연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요? 유상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상의 반대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무상이 된다 그 얘기. 뭐가 된다고요? 무상이 된다 그 얘기.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계약 종류 다 집어 놓은 거예요. 그 매매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비전형이 아니고 전형이고 매매는 요물이 아니고 낙성이고 매매는 편무가 아니고 쌍무고 그다음에 매매는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형, 비전형, 낙성, 요물,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54페이지 1, 전형 계약도 있고 무슨 계약도 있다? 비전형 계약. 저는 비전형 계약 들어갈 때는 꼭 무슨 계약을 들고 들어오죠? 계약금 계약을 들고 옵니다. 자, 넘겨보세요. 쌍무하고 뭐가 있다? 편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채무를 지는 거니까, 에? 너도 변제기고, 에? 나도 뭐라면? 서로 변제기라면 사이좋게 이행합시다. 에?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맞겠죠? 서로서로 동시에 무슨 권? 항변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죠? 다음에 계약 체결 후 낙내로 화재가 났습니다. 뭐가 났다고요? 낙내. 그러면 을은 잘못이 없으니까 을의 채무가 뭐가 되고요? 네? 면제된다면 누구 채무도? 네? 갑의 채무도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면제받는 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다루는 게 바로 뭐다? 위험 부담이라는 타이틀을 다루는 거예요. 무슨 부담이요? 그래서 쌍무 계약의 특징이 뭐다? 무승권, 동시 이행 뭐하고 항변권하고 그다음 뭐다? 위험 부담. 그러면 편무 계약에서는 이런 문제가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출연했을 때 을은 돈을 다 완벽히 줬는데 갑에 재산권을 넘겨줬는데 이 재산권에 뭐요? 재산권, 네? 재산권 권리에 뭐가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또 뭐가 있거나 네? 물건 자체에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갑이 뭐라 뭐라 할거 아니에요? 왜 이상한 거 줬느냐 해가지고 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자 관련돼서 공격하는 이유가 뭐죠? 네? 이게 바로 뭐다? 담보 책입니다. 무슨 책이며? 그래서 유상무상의 가장 키워드는 뭐다? 예, 담보 책임. 그래서 무상계약에서는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유상은 생길 것이다. 쌍무 편무는 금방 얘기했습니다. 무슨 이행하고 동시 이행하고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이런 얘기가 전개될 겁니다. 다 시험 문제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거기 쌍무 계약, 편무 계약의 구별 실익 3번 체킹해 두시고요. 또 유상 무상의 구별 실익 보시면 뭐 있을까요? 특히 니은 담보 책임. 제목 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충 학습이 있습니다. 유상과 뭐 있어요? 쌍무 유상금 쌍무 계약 있죠. 거기 2번하고 3번 보세요. 쌍무 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지만 유상 계약이지만 유상 계약이 모두 쌍무 계약인 것은 아니다. 그것도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냥 간단히 해결합시다. 지금 여기 뭐하고 뭐하고 쌍무하고 유상이 있어요. 그죠? 자, 쌍무를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시옷 두개 있잖아요, 이렇게. 유상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죠? 그래서 유상 계약이 쌍무 계약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상이 누구한테? 쌍무한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뭐 있다? 너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걸 표현한 말이 뭘까요? 이거요. 유상이죠.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쌍무가 있어. 쌍무 어떻게 할까? 이거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쌍무는 모두 유상 계약이죠. 안에 있잖아요. 근데 유상이 쌍무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디 있는 거요? 보충학습에 2번 있죠.
쌍무는 유상계약이라고 하면 맞죠. 근데 유상이 전부 다 쌍무하면 안 됩니다. 어느 게더 폭이 넓은 거예요? 유상이 훨씬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쌍무는 유상계약에 속한다. 맞지요? 그러나 유상이 전부 쌍무라면 안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 때문이냐면은 거기 현상 광고 때문인 거예요. 현상 광고. 무슨 광고요? 자, 현상 광고. 현상 광고 법적 성질이 있거든요. 애완견 찾아주면 돈 준대요. 그게 현상 광고예요. 자, 쌍무가 있고 뭐가 있고 편무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고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고 낙성이 있고 뭐가 있어요? 요물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 이거 현상 광고 있죠? 이거. 예? 아, 여. 우, 무, 유. 짝대기만 맞추면 돼. 아, 요. 짝대기 맞추면 돼, 이렇게. 이게 현상은 무슨 계약이면서? 편모이면서, 유상이면서, 유상. 요물계약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잘안 나와요. 설명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은 맞지만, 유상이 모두 쌍무라는 것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낙성 요물 계약에서 전형 계약 중 현상 광고가 요물 계약이죠. 특히 비전형 계약 중 무슨 계약 있어요? 계약금 계약 나왔죠? 무슨 계약이요?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네, 비전형으로서 요물입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나오면 꼭 기억할 게 뭐죠? 계약금 계약이 나오면 항상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용어 해약금 해제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다다다다다 줘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뭐다?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해약금 해제는 요물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약속된 계약금을 다 주기 전까지는 이 사회에서는 절대 뭐할수 없다. 해약금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무슨 계약이고 전형이면서 낙성 계약입니다. 매매. 근데 무슨 계약은? 네?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거는 계약은 약정만 가지고 안 되고 약정한 계약금을 실제로 다 뭐예요? 다 줘야지 이루어지는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편 연기셔가지고요. 계속적 계약과 무슨 계약 있어요? 일시적 계약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 해봅시다. 매매를 했는데 채무를 뭐 하지 않았을 때 혹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뭘 주지 않았을 때, 중도금을 주지 않았을 때, 그죠? 이때는 이행 못하는 거죠. 이때는 이행 지체라는 말을 써줘요. 무슨 지체요? 이행 지체 있을 때는 최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안 갖고 와요. 그럼 계약을 뭐 한다? 끝내자. 무슨 해제? 법정 해제를 하는 거예요. 제는 이 매매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제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뭐로 돌려놔라? 원상회복. 그 다음에 실제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갑 잘못으로 건물이 몽땅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누구 잘못으로? 그럼 이건 이제 이행불능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불났어요. 이때 뭐할 필요 없이 최고 없이 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일시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약이요? 그래서 일시적 계약 매매를 끝내는 방법은 뭐다? 해제제 속엔 뭐가 있다? 원상회복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계약이죠? 일시적 계약인 무슨 계약을 매매 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뭐다? 해제 그러니까 제거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무슨 회복 그죠? 그리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 계약이 있어요. 임대차. 자, 일반법 임대차에서 차임을 2기 이상 뭐 하게 되면 연체하게 되면 나가시오. 해. 지.
그러면 왼쪽은 이 계약의 매매가 뭐 했었습니까? 쭉 유효했었죠. 유효했었는데 뭘 하게 되면 해 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뭐 하는 거야? 거슬러 올라가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해지는 뭡니까? 멈출 지자야. 뭐 한다고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지금까지 임대차가 뭐 했다는 거요? 유효했던 것이 멈추는 거예요.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멈추면서 원상회복이 아니죠. 네? 지금부터 끝나는 거니까 뭐야? 청산하는 거야. 못 받은 차임을 보증금에서 청산. 뭐 한다고요? 청산한다는 거예요. 청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셨습니까? 청산 의무. 이쪽은 무슨 회복? 원상 회복. 글자 속에 있잖아. 쟤는 자르면서 올라가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이쪽은 멈추면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유효한 거니까 보증금에서 못 받은 차임을 털어내는 뭐다? 청산 의무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시적 계약은 제를 통해서 끝내고 계속적 계약은 뭘 통해서 지를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들면 계지배라고 생각하세요. 계지배. 계속 계약은 지. 그냥 붙여 붙인 거고 그냥. 계지배. 욕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놓고요. 밑에 예약 있고 본 계약 있습니다. 예약. 예약 본 계약은 뭘까요? 약속을 예비해 두는 거죠. 그래서 예약이 있어요. 예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방 예약이 있고 쌍방 예약이 있어요. 무슨 예약이요? 일방 예약과 쌍방 예약이 있는데 요거는 예약 완결권을 무슨 권을? 자, 예약 완결권을 자, 완결권을 한쪽 갖는 게 일방 예약이고 양쪽 갖는 게 쌍방 예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건지 이건지 구별이 잘안될 때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뭐로 추정한다? 일방 예약. 그래서 이 예약 완결권을 일방이 뭐 하게 되면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사하게 되면 이 완결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에요. 뭐가 아니고요? 청구권이 무슨 권? 형성권이에요. 그럼 형성권은 상대방 뭐 없이, 응? 상대방 뭐 없이 승낙 의사 표시, 승낙 의사 표시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뭐가 된다? 매매가 형성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예약을 통해서 먼 훗날 매매를 예약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매매가 되면 이제 여기서 뭐가 발생할까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먼 훗날 장래 등청을 일방 예약하면서 임시로 여기다가 가등기 붙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 행사에서 발생하는 장래 등청 가등기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예약과 뭐다? 매매 본 계약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여기 계약 종류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몇 문제요? 한 문제 정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계약 성립으로 들어갑니다. 계약 성립. 자, 그러면 아까 여기 했던 내용 다시 여기다 그거대로 하면 돼요. 계약 성립. 자, 계약은 언제 성립할까요? 언제 성립할까요? 하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약정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죠. 이 성립한다는 것을 갖다가 다른 법률 용어로 합의라고 해요. 계약이 성립했다는 자, 계약은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성립할까 하는 얘기죠. 자, 이 성립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법률 용어로 합의라고 그래. 합의. 합의가 뭘까요? 합치했다. 뭐가? 의사표시 합치했다는 얘기예요. 합의. 그럼 합의의 반대말은 뭐다? 네? 성립의 반대말이 뭐죠? 불성립. 이 불성립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안 입을 자 써서 뭐라 한다? 불합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세요?
자, 459페이지 보시면 합의란 말 있잖아요. 성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합치가 되고 뭐가 합치돼요? 주관적으로 합치됩니다. 갑이 오늘 이것을 이 뭡니까? 이 집을 갖다가 뭐요? 1억에 뭐요? 팔겠다. 1억에 뭐야? 팔겠다. 그러면 이쪽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을이 이걸 뭐 하겠다? 오늘 이걸 뭐야? 1억에 뭐 하겠다? 이쪽은 뭐 하겠다? 팔겠다 했어요. 그럼 이쪽도 뭐 하는 거예요? 오늘 1억을 뭐 했다? 사겠다 하면 보세요. 내용이 일치하죠. 뭐가 일치합니까? 오늘 1억 팔겠다. 오늘 1억 사겠다. 그러면 뭐가 일치하는가? 이 사람 서로 내용이 뭐요? 일치하죠. 그죠? 또 갑이 을한테 쓰는데 을이 갑한테 했죠. 그러면 상대방이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일치하죠. 이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어렵게 객관적 합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다? 객관적으로도 합치가 있고 합의가 있고 뭐가? 주관적으로도 합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주관적 합치와 뭐요? 객관적 합치,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일치해야 되고 모두 일치해야 된다. 상대방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예를 들어서 오늘 1억에 팔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오늘 돈이 없대요. 오늘이라고 내일 1억 사겠다 그러면 내용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객관적 일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또 갑이 을한테 팔겠다라고 했는데 을이 아닌 을투가 내가 사겠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되려면 합의가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도 합의가 일치해야 되고 또 뭐야? 객관적으로 일치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밑에 가시면 불합이란 말이 있어요. 뭐요? 불합이 있을 때 거기 의식적 불합이란 말도 있고요. 무의식적 불합이란 말도 있어요. 불합이도 뭐가 있다고요? 네. 의식적 불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식적 불합이라는 것은 이 얘기 지금 이거. 오늘 1억에 팔겠다. 내일 1억에 사겠다. 그러면 갑도 계약이 뭐 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고 을도 성립하지 않음을 서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서로 뭐야? 안 불합이다. 서로. 갑도 알고 있고 을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뭘 한다? 의식적 불합이. 근데 이제 무의식적 불합 말 있어요. 무의식적. 이건 숨은 불합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불합이요? 숨은 불합이. 예를 들어서 자, 갑이란 사람하고 을이란 사람하고 만불에 계약합니다. 뭐 한다고요? 만불의 계약이 갑도 성립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을도. 근데 가서 자세히 돋보기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니까 마음속에 무슨 달러? US 달러고 저 표시도 뭐다? 미국 달러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을은 홍콩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요? 홍콩도 달러를 쓰거든요. 홍콩 가니까 이쪽은 뭐야? 무슨 달러요? 홍콩 달러. 표시도 홍콩 달러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보니까 이게 뭐야? 겉으로 봤을 때는 합의가 있는 것처럼 봤더니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안에 숨은 불합이에요. 아셨어요? 겉으론 성립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뭐다? 합의가 없는 거. 그럼 뭐라 한다? 숨은 불합의. 또는 뭐다? 무의식적 불합의. 그럼 질문할게요. 무의식적 불합의는 의사표시 착오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의사표시 착오의 문제로서 취소의 문제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택도 없는 소리죠. 왜 그럴까?
이제 사는 거지, 사는 거예요. 뭐 있어요? 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불. 성립의 반대말은 뭐야? 예? 성립했죠. 성립은 내려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있고? 무효가 있고? 유효가 있잖아요. 무효가 두 가지야. 1번, 뭐가 있고? 이 불확정, 이게 취소하냐? 취소. 뭐죠? 취소 아니야. 그럼 취소가 뭐뭐였어요? 무능력자, 미피피, 사기강박, 차고 있잖아요. 차고로 인해서 뭐할수 있다고요? 취소란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 무의식적 불합의는 이게 불합이잖아요. 어? 불합이고, 이게 뭐예요? 합의 아니야. 그럼 불합의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말쓸 수가 없어요. 합의가 돼야지 뭐 이러면 취소를 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 불합의에서는 의사표시 착오란 말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460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460페이지에 무의식적 불합의하고 있고요. 숨은 불합의에서는 의사표시 착오란 말은 쓸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쓸 수가 없습니다. 불성립에서는 절대 착오 취소란 말은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죠? 여기 청약과 모류라는 거죠? 승낙이죠. 그러면 청약 승낙은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청약 승낙은 어떻게 할까요? 그죠? 청약. 해봅시다. 청약이 반대말은 뭐야? 승낙이죠. 그죠? 효력 결정하는 건 효력. 청약이 뭐가 있고? 대화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격시자가 있고, 승낙도 뭐가 있고, 대화자가 있고, 격시자가 있죠. 그죠? 자, 대화자, 도달주의자. 자, 이것도 도달주의자. 이것도 무슨 주의? 도달주의. 이것만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자,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묻는다면, 당연히 뭐가 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약이 아니죠. 언제? 당연히 승낙이 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화자 간의 승낙은 무슨 주의고 도달, 격자는 무슨 주의? 발신주의. 이게 바로 뭐야? 승격발이에요. 무슨 발? 그러니까 나머지 건 전부 다 무슨 주의다. 이게 원칙이 도달주의죠. 그죠? 특별한 경우에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래서 청약 승낙은 대화자 격지 다 묻지 않고 무슨 주의를 취하는데 도달인데 요 격지자만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461페이지 를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 청약은 특정 인에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불특정 다수도 가능하다. 그렇죠? 뭐의 상대방은?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인 것이 보통이지만 모두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라도 무방하죠. 자판기 비치하면 청약이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뭐의 상대방은?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한 자한테 해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뭐다? 특정인에게만 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리을 조심하시고요. 다음 넘기시고. 자, 3번에 청약의 효력, 기역, 청약의 무슨 시기, 효력 발생 시기, A.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모두 도달한 때 생긴다. 그래서 격지자, 청약,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고요. 자, 다음에 넘기시고요. 464페이지. 승낙의 요건. 주관적 합치 A 있습니다. 승낙은 반드시 누구? 특정의 청약자를 해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는 승낙은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요즘은 1 플러스 1으로 냅니다. 어떻게 낼까요? 이렇게 내요. 청약과 승낙. 상대방. 자. 특정인 이해된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틀렸죠? 뭐 때문에? 승낙 상대방은 특정인이지만, 뭐의 상대방은? 청략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를 관계없잖아요. 또 청략과 승낙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관계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거예요. 뭐는 맞아도, 청략은 맞아도 승낙은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65페이지에 사고 연착이 있어요. 무슨 연착이요? 사고 연착. 보통 연착과 특수 연착이 있습니다. 보세요. 갑이 청약하면서 날짜를 정했어요. 7월 10일까지 답장 주세요. 그래서 청약 의사표시가 을한테 도달이 됐어요. 네, 7월 7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래서 7월 10일까지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 날짜, 며칠 날짜에 7월 8일 날 편지로 발신했습니다. 뭐래요? 승낙을 띄웠어요. 그러면 이 답이 며칠까지 들어가야 돼? 7월 10일까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편지가 이쪽에 도달이 됐는데, 이 혹시 넘어서, 며칠을 넘어서, 7월 10일을 갔다가 만약에 뭐 해서, 넘어서, 만약에 도달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언제? 네, 예를 들어서, 띄웠는데 이게 7월 11일 날 만약에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기간 내 뭐가 되지 않아서? 도달이 안 됐죠. 그럼 계약이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을까? 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뭐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도달한 이런 것들을 뭐냐면 보통 연착이라고 그래요. 무슨 연착이요? 보통 연착이래요. 아시어요? 이걸 연착된 승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연착된 승낙이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갑이 뭐야? 이 연착된 승낙을 뭐로 봐서? 보세요. 뭐로 봐서? 새 청약으로 가가지고 알았다 내가 에? 내가 팔겠다 뭐 하면 되는 거야? 승낙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면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연착이야. 근데 7월 10일 날 도달한 게 아니고요. 7월 8일 띄었는데요. 이 날짜가 7월 17일 날 도달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보통 연착이 아니죠.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거든요. 이런 걸 뭐라 한다? 특수 연착. 예? 또는 사고의 연착이란 말이야. 특수 연착됐을 때는 이 갑이 연착됐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연착 통지 의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착 통지 의무를 해주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연착 통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이것을 만약에 뭐 하지 않았으면, 네? 통지를 만약에 안 했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봐요. 그럼 계약이 뭐하는 거예요? 성립해요. 아시겠어요? 언제 성립할까? 이 날짜, 며칠 날? 승격발.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수 연착된 경우에는 연착됐다는 사실은 뭐예요?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연착 통지를 하게 되면 계약은 뭐하지 않지만, 성립하지 않지만, 만약에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 승격발이니까 뭐야? 격지자 승낙 발신지 언제? 7월 8일날 계약이 성립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맨 밑에 465페이지. 대화자 간의 계약은 도달주의. 격지자 간의 계약은 뭐다? 발신주의. 청약 대화자 격지자 도달 승낙은 대화자 도달 격지자 뭐다? 발신. 네, 됐고요. 그다음에 의사 실현과 교차 청약이 있습니다. 의사 실현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는 것. 다음 교차 청약은 먼저 도달 나중 도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교차됐을 때 먼저 도달이 아니고 뭐다? 나중 도달. 먼저 도달이 아니고 뭐다? 나중 도달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467페이지 맨 위에 가로 2번 체킹하고 읽어보시고요. 교차 청력도 맨 밑에 2번 체킹하시고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계약 성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